윤희정 선수, 김나윤 선수 모시겠습니다. 김나윤 선수에게 한 말씀. 화이팅. 이게 제일 무서워요. 윤희정 선수에게 한 말씀. 화이팅. 두 분 다 너무 온화한 미소로 화이팅을 해주시는데 이 사이에 있는 저는 그 기류를 느끼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누가 결승까지 올라갈지. 4강전 두 번째 매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두 선수의 8강 기록 충격적이게도 손가락 한 뼘 20cm 차이였습니다. 206.2m와 206.4m의 8강 기록 두 선수가 준결승에서 맞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매치인데요. 네. 또 윤희정 선수는 소리 없이 좀 강한 스타일이잖아요. 그렇죠.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라면 김나윤 선수는 또 부앙. 네, 윤희정 선수 준비 시작. 출발이 조금 왼쪽인데요. 오, 나갔습니다. 첫 번째와 지금 두 번째까지 모두 좌측으로 좀 당겨지면서 나갔거든요.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두 번이 남아있습니다. 자, 이번에 오, 잘 맞았습니다. 이건 좋아요. 앞으로 앞으로. 자, 괜찮습니다. 런 런 런. 아, 1차 시기의 네 번째 마지막 도전. 아, 발사각이 좀 높은데요. 한도가 있어요. 자, 떨어지는 위치 그러나요? 자, 더 굴러가지 못하죠. 자, 200m 라인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. 173.7m. 자, 그래도 첫 번째, 두 번째 도전은 아로바우스였습니다만 그 뒤는 모두 페어웨이였잖아요. 2차 시기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. 김나윤 선수 준비 시작. 자, 윤희정 선수의 비거리가 좀 짧게 지금 측정이 됐기 때문에 김나윤 선수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 모든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네, 제 생각에는 일단 결승전을 노린다면 네. 낮은 탄도의 샷을 계속 시도해봐야 될 첫 번째 도전. 자, 볼이 따라가는 곳은 왼쪽으로 살짝 거리는 딱 200이었는데요 첫 번째 시도는 out of bounds. 이제 1차 시계 두 번째. 자, 날아갑니다. 오, 이번엔 우측 방향 페어웨이 지켜냈습니다. 자, 하지만 150과 200m 라인 사이에. 자, 이제 시간이 15초 정도 남아있습니다. 1차 시계 마지막. 오. 정말 알 수 없죠. 하지만 굴러서 상당한 거리를 갔어요. 예, 150m 넘겼습니다. 근데 김나윤 선수는 대단한 게 마지막 볼이 덜 맞았는데 150이 넘어가니까 2차 시기에도 그런 식으로 공략하는 게 가면 되죠. 예, 아, 정말 신기하네요. 예. 자, 169m가 나왔습니다. 아. 이렇게 되면 윤희정 선수가 1차 시기에는 앞섰습니다. 윤희정 선수 준비 시작. 자,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본 승부인 2차 시기입니다. 자, 첫 번째 도전. 와. 오, 런. 아우, 조금 더 가지 못했네요. 아, 일단 조금만 나갔으면 예. 좋았을 텐데요. 마지막 한 방. 자, 이거 됐어요. 이거 됐어요. 자, 가나요? 가나요? 자, 가나요? 아,
자, 앞선 기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나아졌을지. 173.8m. 10cm를 더 보냈습니다. 1차 시기보다. 네. 자, 2차 시기 마지막. 네. 김나연 선수 준비 시작. 자, 아, 오, 됐어요. 첫 번째 도전!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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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m 가깝게. 200m 가깝게. 야, 근데 역시 한 방이 있네요. 와, 임팩트 소리 굉장히 잘 졌는데요, 이거. 갑니다. 가나요? 잘 맞았는데 이게 탄도가 좀 뜨면서 캐리가 짧았어요. 자, 그러면서 런도 거의 없었고요. 런이 거의 마이너스 1m 정도. 자, 김나연 선수가 이 기록을 넘어섰을지. 198.6m! 와. 와, 김나연 선수는 8강전과 4강전 역시 2차 시기에 강하네요. 김나연 선수가 결승으로 가겠습니다. 4강 제2경기 김나윤 결승 진출.